같이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조아려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2020년 7월 26일 성령 강림 후 여덟 번째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곤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우리도 SB도 잘 지냈어요.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정성껏 예배할 수 있죠? 찬양도 예배 시간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성경 목록가로 찬양할 때 행복 박수로 행복하게 찬양해 봐요. 목록가가 구약이 몇 권? 39권, 신약은 27권, 합이 66권,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제 다 외웠죠? 와,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쵸? 우리 성령의 파도 이 시간에 성령님 내 안에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몸으로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파도를 타고 이 시간 이곳에 내려오네요. 눈물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야. 오 예수님 나를 만났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진실한 회개와 결심으로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항상 성령님 나는 느끼네.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불어올 때 우리 안에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해보세요. 주님의 성령이 이 시간 이곳에
노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도 빨리 종식이 되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정말 큰 능력과 또 이 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같이 찬양해 볼게요.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 최고의 예수 누구라고요?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최고의 예수 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렇게 외쳐주세요. 최고의 예수 다시 한번 최고의 예수. 네, 26집 주제곡이죠. 우리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큰 목소리로 찬양해봐요. 바라보세요. 바라보라, 바라보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네. 바라보라, 바라보라, 내 대신 십자가에 매달렸네. 바라보라, 악망하라, 악망하라, 나를 살리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더 큰 목소리로. 바라보라, 바라보라, 강산에서 승천했네. 바라보라, 바라보라, 오순절에
악망하라. 난난나 넌넌너 예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기쁨이 크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넘칠 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죠. 성령님 내 안에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해 볼까요?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도 손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전해보세요.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지금 이곳에서 쓰임받게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예수님 들리신 보혈로 나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사랑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거룩함으로 나를 세우시고 내 삶을 인도하소서. 사랑과 소망의 주님 이 시간 저에게 찾아오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꿈과 소망을 키워주시고 이 땅의 어두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큰 목소리로 찬양할게요.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내 안에 충만하소서.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내 안에 충만하소서. 모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결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성령으로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큰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세요. 어린 저희들은 죄가 참 많습니다. 욕도 안 하고 삐지지도 않고 공부를 잘해야 하는데 반복되는 죄를 짓는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자라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 방학에 들어가는 7월 말입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단축하여 할지라도 성령님께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 대한민국 성령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어린이 은혜 캠프는 찾아가는 어캠으로 교회마다 방문하게 되는데 오가는 교통편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SB 문찬양단과 박연은 목사님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찾아가는 어캠을 하는 교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어린이들이 기도하는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는 친구를 위한 기도입니다.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코로나 사태가 생겨난 이후에 많은 어린이들이 교회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교회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의 명단을 정리하고 같이 오늘 이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거룩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8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야, 이렇게 참 위대한 일이 있어요. 자,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예,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어린이들의 기도 생활을 너무 잘 돌보지 못했는데 2020년도가 모바일 시대의 전환식이라 그래요. 자, 저는 영적으로 대한민국 교회 학교가 기도의 눈을 뜨고 기도를 잘 하게 되는 원년, 어린이들도 이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원년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즐겨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 초등학생 280만 명입니다. 지금 280만 명. 지금 5명에서 1명당 교회에 나오는 시대에서 지금 3명에서 1명 정도 나오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반토막이란 거죠. 반토막. 자, 이럴 때 우리가 신경 쓸 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이미 교회에 나오는 자녀들, 지금 교회에 나오는 자녀들은 대부분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런 자녀들이에요. 예, 혼을 내도 다음 주에 나오고 때리진 않겠지만 때려도 다음 주에 나오는 아이들이 신자들의 자녀들이에요. 이제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어린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끌어올리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기도의 눈을 뜨고 성령의 눈을 뜨고 복음의 눈을 떠서 복음이 무엇인지 술술술 얘기할 수 있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여러분이 성장될 때 우리는 이 어려운 때를 정말 귀하게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 앉은뱅이를 베드로가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초대교회의 아주 초유의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한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던 헤롯 왕은 이 사건 이후로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할 때 이거 안 되겠구나 위기감을 가지고 제자들을 이제 하나하나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12명의 제자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순교당한 제자가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 사도가 헤롯 왕에게 잡혀가서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탄력을 받은 헤롯 왕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수제자인 베드로를 이제 죽여버리면 아 이제 이 초대교회는 끝장날 거야 라고 예측을 하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둬버린 거야. 아, 큰일 났어요. 자,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능력을 경험하고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까지 일으키면서 수제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던 베드로의 지도를 잘 받고 있던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돌파해 나갈까를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금식하며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이야, 요즘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회복되고 있는데 바로 기도운동입니다. 요즘 기도 뜨겁습니다. 철저하게 일곱 가지의 방역 수칙을 지키며 모여서 어마어마하게 기도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는 그러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재현의 역사가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더 위대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제 이 코로나가 1년, 2년 간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바로 강력한 평양 대붕의 위대한 영적 대각성 운동이 대한민국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때 영적 페이스를 잡아가는 교회는 부흥하고 역사를 이루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는 쇠퇴된다는 거예요. 순복음 교회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높여드리고 성령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일으켜주시고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니 자 역사가 나타났어요. 역사가 뭡니까? 아 글쎄 베드로가 옥에 딱 갇혀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 옆구리를 치면서 베드로를 깨운 거예요. 베드로를 어서 저를 따라오세요. 어서 팔로우 미 저를 따라오세요. 여기 있지 마시고 빨리 따라오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이 천사를 보고서 천사를 따라서 쫄랑쫄랑 베드로가 따라 나왔어요. 아 그랬더니 완전히 그 사람을 따라 나왔더니 감옥을 완전히 빠져나온 거예요. 이야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네 하고 정신 차려보니까 천사는 사라지고 베드로는 감옥 밖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보니까 이야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냥 구원해달라고 우리 베드로 사도를 제발 건져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이 바로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나타나서 여러분 제가 왔어요. 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군요.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이 되고 잘 살게 되면서 10년 전, 20년 전에 한국을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외국인 선교사들이 근래에 최근에 들어오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뭐예요? 기도 소리가 다 어디 갔다 해요. 기도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졌냐고요. 물론 교단마다 기도에 대한 흐름이 사실 다르긴 합니다. 통성기도를 좋아하는 교단, 조용히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교단.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불이 났으면 불이 났다고 소리를 질러야지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불이 났어요. 어떡하면 죽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이렇게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외치고 119를 부르고 그리고 소리를 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불이 났다고. 바로 이거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의 문이 열리길까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했는데 일단 외치고 기도가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에 가보면 고요히
한 교회. 이제는 깨어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교단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 중심으로 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는 우리 어린이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무기예요.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기도의 무기. 이 기도의 무기를 장착하지 않겠어요? 제 아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껏 철야를 천일씩, 천일씩 2회를 했고요. 요즘에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저희가 사역지를 구하면서 벌써 석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1시에서 3시까지 심야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곧 굿뉴스를 알려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제가 이제 사역을 더 본격적으로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서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면 보내겠다 하고 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미리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그 이름들을 여러분 쪽지에 써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친구들이랑 같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않겠어요? 자, 얼른 얼른 여러분 머릿속에 아니면 펜을 가져다가 이름을 써보세요. 지금 목사님과 같이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벌써 이제 7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방학을 하고 어린이의 캠프에 들어가야 될 텐데 올해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찾아가는 어캠을 하고 있으며 아버지는 기도를 1대1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도의 역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능력을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친구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만나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진 이 말세의 지말을 살고 있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알곡이 되고 양이 되어서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위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친구를 위한 기도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응답받는 모든 어린이 교회 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벌써 7월 26일. 아, 7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성을 다해서 헌금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시작.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죠. 그 은혜 너무너무 고마워. 이 시간 예물 드려요. 오른손 높이 들고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은혜 감사드려요. 아멘.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새 한여름의 중심에 들어왔습니다. 이 7월 말일에 드려지는 네 번째 주일에 드려진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제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교가 개최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저 원산 하디 선교사가 사경회 할 때 성령께서 나타나신 것처럼 이 어려운 국면에 처해진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여름 성경학교를 축복해 주셔서 한낮 모였다가 맛있는 거 먹고 헤어지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성령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예물을 받으시고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출간된 교회학교 뉴 패러다임 지저스 DNA 이 멋진 책이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흐름을 바꾸게 하시고 이제는 학교 체제가 아니라 교회 체제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새로운 교회학교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지역사 충만하심이 여름 성교학교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대한민국 교회학교 위에 그리고 구원받을 280만 초등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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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잘 있었어요? 네. 어떻게 지냈어요? 한 주간 동안. 이제 날씨도 너무 더워졌는데. 그치? 네. 덥지? 네. 반복적인 생활이었어요. 반복적인 생활? 학교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가고 그러니까 반복적인 생활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특별히 뭐 다른 일은 없었고? 다른 일은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는 거? 아, 그렇구나. 교회를 안 나가다 나가니까 좋아? 네, 갑자기 교회를 이사하게 된 거죠. 이사하게 되었어요. 아, 이사하게 됐어?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아이고, 세상에. 보윤이는 어때? 요즘 교회 나가? 아니요, 저는 아직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있어요. 아, 그 교회는 아직까지 아이들은 못 나가는 거야? 네. 어머, 세상에. 그렇구나. 코로나 때문에.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리나? 유튜브? 지금 가족끼리 하고 있어요. 아, 가족끼리 예배 드리고 네. 유튜브 보면서? 네. 아, 그러구나. 하영이는? 저는 아직까지 많이 친구들이 나오진 못했지만 빨리 기도해서 더 많은 친구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못 나오고 있구나, 예전처럼. 네. 그 아이들은 안 믿는 엄마들인가? 아니, 안 믿는 엄마들은 없는데. 오, 그래? 많지 않아요. 아. 한두 명? 그 정도. 아. 엄마들이 다 교회 다니는데도 아이들이 안 나와? 네. 아.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보는구나. 아.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지? 아이고, 세상에.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도 드리고 그럴 텐데, 그죠? 네. 자, 오늘 우리 출석 부르면서 반복해 시작하겠습니다. 출석 부르는데 출석 부르면 아멘하고 요절로 암송하는 거 알죠? 네, 그래요. 이하영. 아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굴뚝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이보윤. 아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굴뚝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손보라. 아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굴뚝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 들은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리뷰해 보는 시간이에요. 잘 기억하시고 정답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내 삶 속에 학교 생활에 가정 생활에 잘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 거 우리 알죠? 네. 잘 그 목표를 실천하고 있죠? 네. 그래, 우리 친구들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1번 선생님이 한번 1번 문제 읽어볼게요. 오늘의 설교를 들으며 가장 기억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누가 말해볼까요? 그래 하영이. 목사님의 설교를 말씀을 듣고 기도의 힘도 눌렀다고 생각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베드로를 위하여 위하여 기도했던 제자들을 본받고 싶어요. 아 그래요. 제자들을 본받고 싶은 하영이. 아 멋져요. 자 그 다음에 또 저요. 고윤이. 베드로가 기도를 통해서 감옥 문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게 진짜 신기했어요. 아 신기해서 그 기적 그지? 네. 야 그렇지 맞아 아주 예리하네. 보람이는? 저는 베드로가 갇히고 베드로의 제자들이 그냥 놀고 먹고 이럴 줄 알았는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그랬어요. 아유 다 그렇게 어쩌면 이렇게 반복되지 않고 다 틀리네? 잘했어요. 모두 다 정말 말씀을 잘 들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2번 문제를 하영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은 1번 부모를 위한 기도, 2번 오빠를 위한 기도, 3번 북한을 위한 기도, 4번 친구를 위한 기도. 몇 번이에요? 4번 그렇죠. 친구를 위한 기도. 그렇죠. 친구를 위한 기도. 야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죠? 네. 그렇지. 우리가 같이 친구 초청 잔치에 저기 초대할 친구들, 그지? 그 친구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죠? 네. 아 그래 잘 알고 있네요. 자, 3번 문제는 보윤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도록 제자들을 차례차례 죽이려 한 왕은 1번 헤롯, 2번 아그리파, 3번 영구권. 4번 1번 누구예요? 헤롯. 1번 헤롯이요. 그래 맞아. 헤롯 나쁜 왕이야 그지? 네. 그래요. 자 우리 4번 문제 보람이가 한번 읽어보자. 맨 처음 순교당한 제자는 1번 베드로, 2번 야고보, 3번 안드레, 4번 군마. 몇 번이에요? 2번 야고보요. 그렇죠. 아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죠? 네. 네, 그래 맞아요. 자, 5번 문제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감옥에 붙잡혀 갔을 때 구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어느 교회 사람들인가? 1번 이스라엘 교회, 2번 사마리아 교회, 3번 에루살렘 교회, 4번 버가모 교회. 몇 번이에요? 3번 에루살렘 교회. 아유, 너무 잘하네. 그래요. 6번 문제 우리 보윤이가 한번 읽어보자.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감옥에 보내신 이는 1번 장군, 2번 천사, 3번 열쇠곽의 아저씨, 4번 바울. 몇 번이에요? 2번 천사예요. 정말? 네. 그래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알죠? 네. 오 그래. 어디 들어서 알아요? 나 마음속에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성경 말씀은 아주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모든 것이 정확하게 다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잘 이론적으로도 잘 맞춰져 있대요. 오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너무 기니까 다음에 한번 우리 얘기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우리 7번 문제 보람이가 한번 읽어보자.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나요? 틀린 것은 1번 부모님, 0, 2번 잘 나오다가 못 나오는 친구들, 3번 우리를 돌보시는 선생님들, 4번 트럼프 대통령. 그래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나요? 하는데 틀린 것이야. 틀린 것. 저 어떤 거예요? 2번 잘 나오다가 못 하는 친구들. 4번. 그렇죠. 4번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죠? 우리 친구들이 왜 이리 헷갈렸나. 지금 선생님이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보는 거였어요. 잘했어요. 맞아요. 그죠? 잘했어요.
자, 우리 8번 문제 누가 읽어볼까? 하영이? 하영이가 한번 읽어볼까? 보기를 보고 기도의 순서를 말해보세요. 1번 하나님을 부른다. 2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번 용서해주세요. 4번 부탁합니다. 5번 감사합니다. 오, 자, 그런데 1번이 뭐예요? 하나님을 불러요. 어이구, 잘하네. 2번은? 감사합니다. 그렇지. 3번은? 용서해주세요. 아이쿠, 그 다음에 4번은? 부탁합니다. 오, 그 다음에 5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잘한다. 아이고, 잘했어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기도하고 싶은 친구들의 이름을 서로 이야기해보고 지금 친구를 위해 기도해보기로 해요, 우리. 자, 우리 하영이 친구. 하영이 친구는 교회에 친구들 다 나와요? 아니요, 아직 많은 친구들을 못 나오고 있어요. 오, 그래. 근데 거기서 기도하고 싶은 친구 있어요? 아직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애들이 오, 이름 한번 말해보자, 이름. 진서랑 준이. 잠깐만요. 진서. 준이. 준이. 응? 친구가 있어. 아, 그래. 그래. 우리 기도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윤이는? 저는 한 명인데요. 그 친구가 옛날에는 유치원도 교회로 다녔는데, 가족들이 다 안 믿어가지고 이제 지금은 못 나오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 아유, 그래. 아유, 우리 보윤이가 이쁘네. 또 그런 마음 가지고 있네. 보윤이 이름 뭔데 그 친구? 테라요. 테라. 네. 이름도 이쁜데. 그다음에 보람이는? 저는 그 교회에는 있었는데 친구들이. 엄마가 둘 다 안 믿으시고 막 다른 종교를 막 믿으셔가지고 그 애들이 좀 저에게 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이름 뭔데? 채민이랑 어? 채민. 채민. 네. 아이, 이름도 이쁘네. 응? 희소요. 희소. 야, 응? 희소. 또. 그리고 한 명은 다 교회. 저희 반은 다 교회 다녀요. 누구? 다 교회 다녀요. 아, 그래. 진짜. 그래도 너희 반 아이들은 참 대단하다. 어떻게 다 그 아이들이 한 명도 안 빠지고 이 코로나 지금 이 사태에도 다 교회 나와? 저희 아파트 앞에 있는 그 교회다. 아, 그래도 참 대단한 아이들이다. 그래. 오늘 우리 이 친구들을 위해서 다섯 명이네요. 이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자. 아셨죠? 네. 알았죠?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우리 이 친구들 위해서.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다가 그동안 안 나오는 친구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안 나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친구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영이가 이제 주여 하영이 교회에 나오다 안 나오는 친구 진서와 주은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진서와 주은이가 속히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보윤이가 기도하는 우리 테라 친구, 하나님 이 친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이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이제 주여 안 믿는 부모님이 이 친구를 교회에 나오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부모님들도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보람이 친구가 기도하고 있는 채민이와 희소 이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속히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고 구원받게 하시며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이 친구들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로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부터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예배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